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컨텐츠, 구글 어스를 통해 신기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는 컨텐츠, 휴글 어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 구글 어스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 위성 사진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 우리나라 서울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위성 사진들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용산 전쟁기념관인가 보네요.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딘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아, 여기가 현충원이구나.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힘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죠, 현충원. 이런 식으로 이 지구 곳곳에 위성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신기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글어스 첫 번째 시간, 그 주제는 말이죠, 구글 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기한 장소,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좌표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저 여기도 보고 처음에 진짜 개깜짝 놀랐거든요. 영국으로 날아가 보자. 빠세이 두두두두. 오, 순식간에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는 완전 시골인 것 같은데 사자상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면요, 요 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동차가 요만해! 이 거대한 사자상, 어마무시합니다, 길이가.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는 딱 보아하니까 누가 그려놓은 건데, 누가 왜 만들어놓은 걸까요?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거? 요게 길이가 대충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다가 대면은, 오! 150m요, 150m? 거의 뭐 학교 운동장 수준이거든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렸대? 신기하네? 이게 구글 어스 기능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찍혔던 과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 여행을 넘어서 타임워프까지, 그러니까 시간 여행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찍힌 사진이거든요? 2017? 뭐야? 2017년에는 하얀색이 아닌데? 뭐가 자라가지고 보수를 했나 본데요? 아, 뭐 약간 풀 같은 게 자라가지고 작년에 다시 하얗게 보수를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2010년. 오! 2003년. 에?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2003년에도 있었으니까 거의 20년가량이 되거든요? 아직 얼마 안 Oh my God. 1945년이요? 여러분들, 1945년부터 있었던 사자상입니다. 아니, 이게 1945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광복의 해거든요? 그리고 형태가 거의 완벽해요. 이 당시 이거를 이렇게 그린 게 되게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자상을 그린 걸까요? 80년가량이 되는 그런 엄청 오래된 사자상이었네요. 뉴질랜드로 순간 이동! 자, 떠납니다. 여깁니다. 여기. 오크베이라는 곳인데, 이거 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예전에 한창 또 논란이 됐었나봐요. 거대한 뱀 같은 게 보이시죠? 거대한 뭐 바다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류의 움직임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배 크기를 보면은, 야, 배 크기 요만한데, 그러면은, 짜르르 이어서 붙이면은 엄청난 크기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뱀이라고 하면 거의 원피스 해왕류 아닙니까?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봅시다. 야, 요거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이집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꽉 붙잡으세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3, 2, 1, Let's get it. 빠세! 짜! 이집트로 넘어간다. 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완전 미스터리 서클인데요? 이집트면은 주변이 여기 사막인 것 같거든요? 2018년 사진도 있나? 와, 아직도 있어. 주변에 대신에 뭔가 조금 파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형태가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아니, 이것도 누가 만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살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오! 야,
맞아, 이게 구멍이구나. 야, 이 구멍 깊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주변에 이렇게 뻥긋뻥긋뻥긋 조금 남게 솟아 나와 있네요. 여기 가운데는 완전히 그냥 구멍이 조금 크게 파여져 있고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거일 것 같긴 한데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크기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13년. 야, 13년 때가 제일 이뻤네, 크기가. 와, 이때 대박이다. 이곳의 정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구조물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꿀잼이다. 진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약간 미스테리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다음은 니제르라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자, 여러분들 또 꽉 잡으시고요.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렛츠 고. 멀미나. 아오. 뱀. 와. 아니. 이게 뭐죠? 웬 비행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에 사막이거든요, 완전히. 저 그림이 완전히 뜬금포로 있단 말이에요. 아, 아프리카 쪽이네요, 여기. UTA 플라이트 772 메모리얼? 아, 이게 또 의미가 있나 봅니다. UTA 비행기 그 모델명이 772인 것 같은데 그거를 뭐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여기 대충 읽어보니까 여기가 비행기 추락 지점인 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비행기 타고 있던 170명의 승객들이 모두 사망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 여기 딱 보니까 여기 기념비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면 2007년에 사고가 났나 봅니다. 근데 여기는 찾아오기 되게 힘들겠다. 완전 그냥 벌판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또 신기한 장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순식간에 첼레로 순간 이동.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짤랄랄랄라. 웬 고양이 인간인가? 고양이 모습에 거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규모가 엄청 커요. 보아하니까 크기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생긴 것만 봐서는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토끼 인간인지 그냥 인간의 모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요러고 있는 거 맞죠? 2016년 사진이 마지막인데 일단 2013년에 있었어. 2011년에도 있었고요. 2003년에도 있었어. 어쨌든 이 전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의 거인도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 아니, 이런 데가 숨겨져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또 살펴봤고 다음 장소는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신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배우의 집으로 떠납니다. 자, 꽉 붙잡으세요. 출발! 뽀뽀뽀뽀! 달린다. 어디야? 어디로 가냐? 아. 와우! 여기는 말이죠. 존 트라볼타가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집에 비행기가 있네. 와, 겁나 커. 와. 와, 대박, 진짜 멋있다. 집 바로 앞에 수영장도 이렇게 딱 깔려 있고 자동차에 개인 여객기에 아주 그냥 집이 아니라 쬐끄만 마을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시리아 왜 그래 갑자기. 이거 제트기인가 보네, 쬐끄만 거 보니까. 근데 2017년대 진짜 여객기가 비행기가 있어. 아니, 어떻게 집에 비행기가 있죠? 잠깐만, 여기 뭐 활주로야? 아, 맞네. 여기 활주로네. 점볼 에어? 야, 여기 완전 다 부자 동네인가 보다. 집들 왜 이렇게 다 멋있어요? 어디 뭐 여러 사람 태우고 갈 때는 이거 타고 가나 본데? 집에 여객기도 있고 살만 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장소로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또 미국이거든요? 출발. 오, 얘 완전 반대쪽인데 이번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대형 에임인데? 웬 관여판이 여기 있나요? 이 대형 관여판이 왜 필요하죠? 이 크기가 얼마나인 거야?
여기가 상공 15km예요. 15,000m에서도 보이는 거 보면은 어디 뭐 우주 쪽에서 이렇게 쏘라고 만든 거 아니야? 군사 훈련 목적용으로 만든 거 같긴 한데 아니 그 저격총이 그러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에임을 크게 만들어놨나요? 이거 미국이 재밌는 장소들이 진짜 많네.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 첫 번째 시간 한번 재밌게 즐겨보았습니다. 이거 콘텐츠를 진행하는 저도 너무 신기하게 봤어요. 이 지구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뭔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좀 약간 몸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거인이랑 이 미스터리 서클 이게 제일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신기한 장소라거나 재밌는 그런 뭐 위치 좌표들이 있으시면은 휴지135135@gmail.com으로 제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휴그로스 2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